사람들 얼굴 일그러지면 이제 그게 약간 자기한테 희열이 되는 거지. 비영신 새끼. 지긋지긋하다 저런 새끼들. 그러게 랄프 없는 날에 방송 킨 거는 진짜 거의 없었다. 한 두 번인가 그런 거 같은데.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이제 랄프 없이 이제 방송을 한다고 쳐도 하 뭐 할까 게임을 할까 뭐 할까 하다가 그냥 공지 한번 쓰고 올려봤어. 뭐든 좋아. 근데 이제 조금 다양하게 하려고 하는 거지. 나도 질릴 때가 있으니까. 원래 내가 하던 것들만 하는 게 안전빵이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약간 공감대 형성되는 대화 주제 꺼내봐. 형 비상선언 봐서요. 그러면 그래 비상선언이 요즘 그거야? 아 비상선언 저거잖아. 영화잖아 영화. 아니 영화관 간지 존나 오래됐지. 범죄도시 2 이후로 영화관 안 갔는데. 스타판 얘기하는 건 나 너무 지겹다. 그게 뭐 끝난다고 해서 아프리카에 부흥기가 찾아온다? 난 잘 모르겠다. 아프리카는 구조적으로 애초에 좀 기형적이었어. 내가 복귀할 때만 해도 이렇게 솔방이 없다니. 이렇게 그 애초에 내가 복귀하는 순간부터 좀 뭔가 되게 그랬었어. 이게 아프리카의 문화가 된 것도 좀 신기했고. 그러니까 딱 내가 영정되고 유튜브 유배 갔다가 한 3, 4년 쓱 하고 그러고 이제 딱 돌아왔는데 이렇게까지 변해 있을 줄은 몰랐어. 완전 합방 위주고 뭐 같이 하는 BJ 없으면 완전히 외딴섬 되고 뭔가 좀 그런 느낌? 고립되는 느낌? 그래가지고 같이 방송을 해야 되는 그런 파트너가 필요한 부분들? 근데 그건 결국은 편견이더라고. 그냥 난 솔직히 말해서 뭐 스타판에 관심이 없어. 불만도 없고 뭐가 됐건 내 자기 기반이 제일 중요해. 너무 녹음기 같은 얘기지만 그거 말고는 그 내 팬이 있어야지. 내가 켰을 때 나를 오롯이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와야지 나도 방송할 맛이 나고 다 그런 거 아니겠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솔방을 내가 했는데 이제 뭐 합방하는 사람들을 예전에는 뭔가 방송 능력 없는 사람쯤으로 치부를 하고 능력 미달 뭐 이렇게 자건 자 뭐 좀 약간 자격 뭐 요건 미달 그 뭐 내가 되게 뭐 특이한 것처럼 내가 되게 뭐 좀 그러니까 그 제일 안 좋은 거 있잖아. 나를 지켜 세우는데 남을 깎아 내리는 거. 그런 이제 이걸 많이 했었어 내가 예전에. 근데 지금은 전혀 그런 걸 안 하잖아. 존중 그냥 뭐 이런 방송 존중 저런 방송도 존중하고 다 존중을 하고 그냥 남한테 관심 없는 게 최고야. 남한테 관심 없고 내 것만 하는 게 최고야. 그래서 타 BJ 얘기를 했을 때 같이 합방했던 BJ라고 할지라도 내 개인 방송할 때 얘기 꺼내는 게 싫은 거야 나는. 뭔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어떤 BJ를 칭찬하거나 그럴 때도 좀 여기를 깎아내리고 상대적으로 여기를 올려치고 그런 거 하면 안 돼. 아주 더러운 방식이야 그거는. 왜 칭찬해줄 사람을 칭찬해주면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해가면서 그게 뭐 대단한 것 마냥 그렇게. 맞아.
군대 탄약고 근무 서보면 알겠지만 선임한테 1시간 야부리 터는 것도 힘든 게 일반입니다. 이렇게 하루마다 6시간씩 입 터는 사람 진짜 존경할 만하다. 나? 근데 그걸 몇 시간 떠들어도 뭔가 이제 그런 차이점은 있지. 이제 막 말 많은 BJ들은 많아. 근데 이제 그 대화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느껴지거나 뭔가 사람들이 대화에 껴들기 힘든 어떤 그런 좀 날카로움이 있으면 채팅이 많이 안 올라가는 것 같고, 또 너무 뭔가 좀 약간 신도들 이렇게 저 그거 한다 그래야 되나? 뭐라 그러냐? 종교에서 이렇게 하는 거. 그런 느낌? 신도들한테 이렇게 저기 하는 거 있잖아. 광신도 그게 코천지. 그런 느낌이 들고 멘트가 너무 이게 말도 좀 그 말을 많이 하더라도 멘트가 많아도 약간 스스로 좀 경계해야 될 부분들은, 아 내가 너무 말을 씨발 좀 너무 세게 하고 날카롭게 해갖고 이 사람들이 뭔가 공격적인 느낌을 받나? 이런 거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평소에 해야 돼. 왜냐면 내가 좀 다혈질이거든. 다혈질에다가 그래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풍도 안 터지고 뭔가 그렇게 되는 것 같아. 약간 보는 사람으로만 해서 아 이 새끼는 지가 완전히 그냥 너무 자기중심적인데? 너무 이기적인데? 이렇게 좀 받아들일 것 같아. 그래서 어느 정도의 좀 유순함이 필요한 것 같아. 말을 하는 것도. 말 많다고 좋은 거 아니야. 사람들 이제 공감 가게끔 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 이제 좀 공격적인 것도 좀 빼야지. 예. 약발방할 때 내가 좀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와. 자기 방어 기제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걸 좀 빼야 돼. 빼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런 거지. 족 같은 주제로 계속 얘기하면은 지쳐. 그래서 화제 전환을 빨리빨리 해야 돼. 아 이거 별로 소모적인 대화인데. 아 씨발 빨리 넘겨야겠다. 이런 거. 외계인 지구 리셋설은 그건 내가 진짜 그 통찰력 있는 거지. 그거는 내가 정확하게 꿰뚫어 보는 거지. 인류사를, 지구를, 우주를. 그건 진리야. 몇 번 설명해 줘야 돼, 내가? 아는데 왜 그따 그냥 뭐가? 아 영화 높 나왔어. 아 그거 약간 좀 관심 간다. 조던 필 감독. 아니 근데 조던 필 감독 처음 영화 겟 아웃은 좋았는데 아 그 다음은 좀 별로였어. 아 그 도플갱어들 나오는 영화. 근데 이번에 세 번째 작품이 이제 높이잖아. 높. 외계인 관련된 영화인데 글쎄 이번에도 뭔가 또 은유적으로 이렇게 흑인 사회에 대한 어떤 비판. 그러니까 또 조던필 감독이 흑인이라는 건 알겠는데 아 씨발 이제 이런 것들이 막 PC주의 이런 것 때문에 존나 좀 지겹더라고.
또 흑인 차별에 대해서 또 이제 좀 약간 은유적으로 또 다루겠지. 조던 필 감독 그게 특이니까. 자기가 이제 또 흑인이기도 하고. 아 근데 씨발 좀 지겨워. 근데 이거 지겹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굉장히 헤이트 스피치지.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난 씨발 미국 살질 않았으니. 공조 2가 나온다고? 저기 현빈이랑 저 유해진 아저씨 나왔던 거. 아하. 근데 뭐 범죄도시 2가 워낙 잘 나왔고 전작 생각도 안 나게끔 잘 뽑아냈으니까 잘 만들면은 또 그러겠지만은 공조 2. 근데 그렇게 기대할 만한 영화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마녀처럼. 맞아. 그냥 킬링 타임용 영화지. 뭐 내가 봤을 때는 뭐 굳이 뭐 그렇게. 나는 그것보다도 여러분 다른 방송을 혹시라도 본 적이 있으면은 봤는데 이거 뭔가 이 새끼 코트 방송 볼 것 같은데. 이 새끼 뭔가 코트 냄새 살짝 풍겼는데? 이런 거 혹시 있었어? 다른 사람의 방송을 봤어. 근데 뭔가 씨발 이거 뭔가 코트가 쓰는 말투 뭔가 코트 향 살짝 느껴지는 뭔가 그런 느낌 본 적 있어? 아니 그 족구처럼 완전히 그냥 왜 나에 대한 기준이 왜 이렇게 엄격한데? 이거 말고 이런 밈 활용하는 거 말고. 새벽반 비밀 요일 구독 감사합니다. 아니, 어떤 방송을 내가 봤는데 이게 나 이 얘기 꺼내는 게 살짝 조심스러운 게 또 너무 좀 그 자의식 과잉처럼 보일까 봐. 형이 유일무이의 독보적이야. 뭔가 씨발 이거 내가 쓰는 말투 같은데. 뭔가 내 방송 같이 약간 좀 살짝 그 어떤 부분에서 어떤 구간에서 약간 그런 게 좀 느껴진 적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여러분들 채팅창에는 안 나왔어. 누군지 말 못하지. 아니 아프리카에서 방송 보다가 오전에 거루형? 거루형님은 완전히 다르지 않아? 아니 근데 이 말이죠. 아 그래요? 뭐 이런 거 아니야? 아무나 막 얘기하는구나. 자 됐어 그만 얘기해. 그만 얘기해요. 괜히 꺼냈다. 아니 그 기분 나쁘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혹시라도 내 방송을 봤나 약간 그런 생각을 했었지. 전혀 연결고리 없는 BJ인데 그냥 자의식 강의 맞은 것 같아. 자의식 강의 맞다. 입 닥쳐야겠다. 넘어가고.
백조코 직후티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코트 이 새끼 송강호 사건 이후로 조심스러워짐 이러는데 송강호 아저씨가 날아가길 바랬던 게 아니야. 그냥 그저 임시한 발차기 당했을 때 민망해하면서 그 웃는 그 표정 약간 PTSD여서 그랬어. 그게 뭔지 알거든. 강욱이 강욱이 연기 잘하면 그만이라고. 맞지? 자기 분야에서 자기 일 잘하는 사람이 제일 멋있는 것 같아. 네. 월드컵 얘기가 왜 나오냐? 월드컵 아냐? 내년에? 월드컵 5년 만에 하는 거 아냐? 아, 올해야? 올해야? 아, 4년 만에 하는 거야? 그건 또 올림픽인가? 관심 없으면 모를 수도 있는 거지. 아프리카에 중계권이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걸로 새벽 시간에 운 좋게 딱 때울 수 있으면은 한 번 정도는 해보고 싶네. 부자친구 하면은 네 당연히 그건 이제 1년 됐어요. 부자친구가 이제 저번 달에 생겼으니까 부자친구 딱 1년쯤 됐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아 멤버 이 정도 되면은 하겠다 뭐 이러게. 근데 부자친구가 막 7명 8명 이래버리면 그거는 사실 뭐 주주총회가 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적어도 한 30명 정도 내야지. 그래야 이제 대관 딱 해가지고 하는 거지. 아. 감스터 방송 보러가지고 코트 니 입중계를 왜 보겠냐 하는데 그냥 그거지. 골목 상권이지 임마. 삼겹살집이 그 한 군데만 잘나가면 다른 데는 다 접어야 되게? 옆에서 다 받아먹는 다른 상권들도 있고 그런거지 새끼야. 근데 일단은 아프리카에서 중계권 못 딸 거야 내가 봤을 때. 예전에 개콘 같이 볼 때 생각나네. 아프리카 돈 없을 듯. 그리고 형아 아니 오빠 오늘도 잘생겼네요 출첵할게요. 고맙다 장영현이. 그래 안 될 걸 아마. 모르겠다 요즘 아프리카 서버가 터지네 어쩌네 뭐 말은 존나게 많은데 뭐 이게 막말로 뭐 그 나는 내가 못 느꼈으니까 솔직히 나는 공감하기가 좀 힘들어. 나 한 번도 터진 적도 없고 렉 걸린 적도 없고 버퍼링 걸린 적도 없어갖고 난 너무 잘 되던데 아프리카. 뭐 때문에 불만인지 모르겠어. 아 내가 아무래도 좀 새벽 시간대 방송을 하기 때문에 원활한 그게 되나 보네. 오히려 좋아. 새벽 방송이 이득이 됐네. 아 맞다 나 쿠팡 10만원어치 시켜야 저 만원 할인받을 수 있는데 그거 좀 해야겠다.
장바구니 거의 다 담아놨는데 내가. 카드 혜택이 그거야. 신한카드. 근데 나 시키는 다 이런 거야. 마실 거, 컵라면, 생필품들. 항상 랄프한테 1임에 썼는데 이번에 조금 사다 놓으려고. 10만원을 채워야 되니까 이게 너무 불편하더라. 이거 보는 게 웃겨? 이게 왜 웃겨? 이게 뭐가 웃겨 대체? 난 공감 못하겠는데? 이게 뭐가 웃겨? 요거는 진짜 초코우유가 보통 양이 많아봐야 210ml거든? 그것도 허쉬꺼. 근데 초코우유가 700ml야 아 900ml야 900ml 두개인데 3800원이야 개싼거 아님? 맞지? 존나 싸지 않아? 오히려 흰우유보다 더 싸. 연한, 그러니까 너무 달지도 않고 네스킥 같은 거 우유에다 딱 타는 타서 먹는 그 느낌이래. 요거랑 이제 좀 10만 원 채우려고 하는데 아직 얼마냐? 44,620원인데 6만 원 뭘로 채울까? 채울 게 없어. 나 쿠팡 와우 회원 맞아. 고기? 리얼돌? 내가 봤을 때는 반바지 반팔 좀 사야겠다. 반바지 반팔 해가지고 한 다섯 게 사다 놓으면 되겠다. 안 그래도 방송에서 입을 옷이 없는데. 쿠팡에서 옷 사야지. 옛날에 이제 알라우 아크바르로 영정됐었을 때 그때 이제 딸기 쿠키 먹어봐 뒤짐. 그때 이제 돈도 많이 못 모으고 그랬었던 시절이었는데 집 앞에 편의점 하나 꼴랑 GS25 있어 하나 있었고 거의 그냥 안 나갔어 거기 자체를. 거기 그 동네가 이렇게 있는데 차 없으면 살기 굉장히 좀 그런 곳이야. 약간 좀 동네가 이런 느낌이야. 전에 바리 갈 때 내가 설명해줬던 그 마전지구라고. 내가 이쯤에 있을 거야. 우리 집이 이쯤에 있을 거라고. 이게 청라니까. 이 마전지구라고 존나 조그만 어떤 마을 같은 느낌. 아, 마을이라 아무 굉장히 외진 곳이야. 그 중에서도 내가 여기 살았었어. 여기. 그러니까 나가려면은 일로 해갖고 여기로 가든지 여기로 나가든지 큰 길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없는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거야. 여기에만 여기 안에 살았으니 무조건 이렇게 해서 나가야 됐었어. 거리뷰로 보라고.
와 지비치 바로 딱 찍었어. 여기서 좌회전 틀면 아마 아 큰 길이구나. 아 기억이 잘 안 나네. 어 맞네? 맞아. 어 여기네. 이 집이네. 하은빌라 맞네. 하은빌라 맞잖아. 내가 여기 살았었어. 2층 여기. 여기 살았었고 여기 돌아서 이렇게 가면은 GS25 하나 있어. 그래 여기 하나 있잖아. GS25 내 말 맞잖아. 어 한 방에 찍어갖고 찾았네. 어 저기 투룸이었고 LH가 주인이었어. LH가 주인이었어 갖고 뭐 아무튼 전세로 해갖고 뭐 4천에 들어갔지. 4천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방음 부스 놓고 유튜브 방송 여기서 시작된 거야. 6개월인가 7개월인가 방송 쉬고 영정됐을 때 여기서 이제 아예 모든 걸 시작을 했는데 이때 아무튼 저 뭐야 쿠팡에서 옷을 24만원어치 주문해갖고 그거 입고 1년을 뻑였지. 내가 밖에 안 나가고 그러니까 아예 안 나갔어 밖에. 그러니까 드래곤볼 시간과 정신의 방 마냥 여기서 아예 외출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새벽 시간에 후드티 눌러 쓰고 반바지에다가 쓰리파 찔찔 끌고 댕기면서 여기서 이제 GS25에서 편의점에서 도시락 나오면 그거 그대로 들고 들어와갖고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아갖고 오버워치 같은 거 하면서 배그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저기 했었지. 이때 사귀었던 여자친구 있었지. 졸라 고마웠어. 이 집 이사 왔었던 첫날에 둘이서 그냥 집 청소 입주 청소 뒤지게 하고 그러고 나서 다다음 날이 추석인가 그랬는데 난 이제 추석 때 가족들이랑도 사이 안 좋고 그래갖고 추석 때 그냥 아이 혼자 있었는데 걔는 이제 저 가족들이랑 같이 한번 갔다가 내일 모레 내가 최대한 빨리 올게. 알았어. 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서 그냥 게임하고 이제 그러고 막 디코에서 애들이랑 그리고 게임하고 그러고 놀다가 랄프랑 맨날 게임하고 그러다가 그때 랄프 실제로 안 봤던 시절이었어. 그러고 나서 다다음 날에 딱 와가지고 자기 그 명절 때 전이랑 이런 것들 다 바리바리 싸들고 와갖고 데펴갖고 밥 챙겨주고 그랬었지. 그때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아까 초반에 그 얘기 났잖아. 저 뭐야 지금 놓쳐서 약간 후회하는 여자친구 있냐고. 글마가 글마야. 굉장히 고마웠지. 나를 찐으로 사랑했던 여자였지. 존나 착했어. 그리고 화장실 변기가 막혀갖고 사람을 이제 불러야 되는데 새벽인데 몇 시간 기다려야 되는데 똥이 너무 마려운 거야. 참다 아침 7시 20분에 도저히 안 되겠어갖고 여기 뭐 똥 쌀 곳이 없어 아예. 그래갖고 그냥 자다가 일어나서 뭐 미친놈 마냥 화장실에다가 그 재활용 봉투 쫙 깔아놓고 옆에 그것도 가위로 쓱 찢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똥 쌌어. 그 묶어갖고 내 똥 치우는데 이제 둘이서 같이 나갔고 야 나 똥 쌌어 어떡하지 그래서 그거 뭐야? 검은 봉다리 그거 뭐야? 설마 똥이야 어떻게 하지? 이따 냄새 너무 나는데 잠깐 밖에다가 놔두자. 놔두고 찾으러 가자. 둘이 같이 똥 버리러 가고 그러나서 2시간 뒤에 아저씨 와갖고 뚫어뻥으로 뚫어뻥이래 변기 드러내갖고 뚫어주고 폼클렌징 그게 들어가더라고. 그런 추억도 있었고 이 집에서 참 여기서 많은 기반들을 다졌어. 이 집에서 이 하은빌라라는 곳에서 진짜 많은 기반들을 다져갖고 여기서 1년 원래 2년 계약하잖아 전세는. 근데 딱 기반을 많이 다져갖고 바로 청라로 이사갔지. 거기서부터가 이제 청라에서의 삶이 시작된 거야. 글마를 왜 놓쳤냐고. 뭐 근데 글마랑 계속 사귀었어도 나는 뭔가 만족 못했을 거야.
다 지나가고 나서 후회하면 뭐해. 어, 이 여자다 싶으면은 그때를 넘기면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서. 남자는 그런 순간이 있다며. 이 여자다. 그 순간만 넘기면 행복할 수 있다며. 어. 몰라, 결혼했는지 어쨌는지. 알 바야 뭐야. 헤어지면 끝인 거지 뭐. 아니, 그렇게 이쁘진 않았어. 그때 나온 동물 설사였으면 큰일 났겠네. 동물 설사 맞아. 삶에 다 모순이 있는 거지. 어, 맞아. 별풍선 리액션 원펀맨 하던 시절. 그때 아마 카페를 만들었지, 내가. 2017년도니까. 맞아. 지금 오면 또 그때 방송 봤던 몇몇 안 되는 팬들이 그 시절이 그립다고 막 그런 얘기 하지. 유튜브 시절 그립다고. 장단점 다 있는 거지 뭐. 안 그래? 장단점이 다 있는 거지. 승승장구 하자. 승승장구? 해야지. 그러니까 지금 뭐 그렇게 막 지금 행복하다니까. 행복지수가 이제 진짜 9인데 10이 되려면은 이제 딱 마지막 퍼즐은 아무래도 여자인 것 같아. 남자 인생에 여자가 있어야 되고 여자 인생에 남자가 있어야 돼. 어. 풍풍 마무리하라고. 내가 퐁퐁 짓을 할 것 같아. 나같이 약삭 바른 놈이. 펭가이 고맙습니다. 내가 여자 떠받들면서 뭐 여자가 나한테 돈 벌어오라고 하고 막 내가 어? 갖다 바치고 그럴 것 같아? 나 어렵게 살았는데 옛날에. 퐁퐁짓 잘할 것 같아? 아, 외모는 퐁퐁남이라고? 그거는 인정. 졸라 이쁘고 애교 넘치고 그러면은? 어이, 그러면은 자의적으로 내가 퐁퐁짓 한다는 걸 알면서도 하지 않을까? 유튜브 시절 때 컨텐츠 경매 엄청 미쳤었는데. 아, 그때 유튜브 그랬지. 시절 컨텐츠 경매할 고맙다잉. 100개. 하... 결국 한다는 거네. 아니 그러면은 뭐 여자가 개새끼도 아니고 뭐 리트리버 키우는 것 마냥. 안 돼. 밥 줘. 이러면서 그렇게 사냐? 여자 무슨 부엌대기 취급하고? 그건 아니지.
여자가 리트리버는 아니잖아. 이쁘면. 근데 그 결혼하고도 계속 이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여자한테 그 이쁨을 유지하게끔 도와주는 건 해줘야지. 과하지 않게 내 기준에. 그래도 한 결혼기념일 때 그래도 진짜 나한테 잘한다는 게 느껴지고 그러면은 뭐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내가 해줄 수 있을까? 그건 모르겠다. 이쁜 여자 vs 순종적인 여자 둘 중에 고르라면은 외모 조금 깎고 순종적인 게 낫지. 외모 조금 깎고 순종적인 게 훨씬 낫지. 그리고 일단은 좀 어려움을 아는 여자가 좀 좋은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힘들고 어렵고 자기 주제 파악 잘하는 여자가 좋아. 주제 파악이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굉장히 좀 뭔가 좀 일단 좀 기저에 그런 걸 깔고 가는 것 같은데, 내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나보다 더 잘 본 여자를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여자 집이 잘 살아도 그건 여자 집이 잘 사는 거지 여자가 능력 있는 게 아니잖아. 무슨 말인지 알지? 응? 그 내가 아예 능력이 없으면은 뭐 솔직히 진짜 능력 있는 여자 만난다고 하면 셔터맨 할 수 있지. 근데 내 팔자가 그렇게 살 팔자는 아닌 것 같고,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근데 사람이 워낙 간사해갖고 내가 많이 누리고 살다 보면은 이런 편함? 주변에 아무래도 좀 사람이다 보니까 간사하다 보니까 주변에 비교질들 많이 할 거 아니야. 내 친구는 남편이랑 결혼했는데 뭘 어쩌고 뭘 어쩌고, 해외여행을 가고 명품백을 선물 받고 차 외제차 선물 받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꽁냥꽁냥 거리면서 막 잘 살고 저기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내가 불행하다고 느끼고 그럴 거 아니야. 여자 특이잖아. 아니야? 안 그래? 물음표 왜 왜? 끝없이 비교하면서 사는 거야 원래 사람은. 끝없이 남이랑 비교하면서 살잖아. 근데 그러면서 부럽다라는 감정은 느끼겠지만 아니지, 그래도 내가 이렇게 좋은 아파트에서 뭐 이렇게 남부럽지 않게 이렇게 산다는 거는 난 이제 그래서 그런 어떤 그 근데 아니지. 아, 결혼하기 전에 나였다면 어땠을까? 근데 더 간사한 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아 씨발, 야 얘 이 새끼보다 더 잘난 놈 만났었으면은 나도 저렇게 더 누릴 텐데. 아 이 새끼 뭔가 좀 능력이 아쉽네. 더 간사한 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치? 인정? 그지? 자기보다 밑에는 쳐다볼 줄 모르고 위에만 계속 쳐다보고 눈만 높아져갖고 그런 여자를 만나면 진짜 불행할 거야. 내가 봤을 때는 지능력도 아니면서 남편 능력인데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걸 모르는 여자.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야. 힘듦을 아는 사람은 주제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거지. 내 말은 힘듦을 모르는 여자는 너무 이렇게 엎여서만 살아왔던 여자들은 존나 이쁘고 그럴 거야 아마. 왜냐면 다 오구오구 해주고 다 이렇게 해줬으니까. 그래서 눈만 높아져갖고 나중에 결혼 못해갖고 막 노처녀가 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결혼정보회사 같은 데 가가지고 계속 남자 고르면서 그러면서 이제 막 40대 가까이까지 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 노처녀가 되는 그런 케이스도 있겠지만, 빠르게 주제 파악을 빨리 해갖고 내가 이 정도면 행복할 수 있겠다, 손익분기점 딱 넘을 수 있겠다, 그래서 딱 계산해갖고 정확하게 자기 주제 파악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잘 살 생각하는 여자라면은 뭐 데리고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도. 예. 주제 파악이라는 그 좀 저 이 좀 이 부분이 좀 약간 말이 좀 세긴 한데 그쵸, 그게 좀 너무 워딩이 좀 세죠? 주제 파악. 부부싸움에도 야 너 주제 파악해. 어? 너 끽해야 회사 경리나 하고 막 그러다가 나 만나갖고 이렇게 결혼하고 저기 있었으면 말이야. 어? 네가 지금 하는 게 뭐가 있냐? 어? 일주일에 아줌마 두 번 와갖고 청소 다 해주지, 빨래 다 해주지. 근데 밀키트로 밥을 차려? 너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어? 우리가 애가 있냐? 뭐가 있냐?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주고 그랬으면 적어도 밥 새끼 정도는 차려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어? 왜 이렇게 뒷바라지를 못하고 니만 생각하니? 이러지 않을까? 우리 남편이 하는 말 같아. 키우. 나도 자존심 상해. 나도 이러려고 너랑 결혼한 거 아니야. 그러지 않을까? 야, 내 입장에서는 나 좀 챙겨줘, 나 좀 봐줘, 이거 아니겠어? 바로 챙겨줄게. 왜 너희가 너한테 이렇게 갈구해야 하니? 당연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충분히 그럴 여유가 있으면 한 번쯤은 좀 챙겨주고 그래라. 너무 서운하다, 이 정도로 얘기하지 않을까? 느슨하게 얘기한다면은, 좀 세게 얘기하면 이런 것들이 너무 잦아지고 이제 너무 이제 그런 게 쌓였어. 그러면 이제 야 주제 파악 좀 해 이러겠지. 그러면서 이제 부부싸움 존나 하겠지. 인정? 그러면서 이제 씨발 족 같은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이 시작되는 거야. 내가 봤을 땐 그래. 결혼 생활이란 그런 게 아닐까? 똥봉다리 분리수거하고 와. 여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 그냥 이제 내 생각에 주제 파악 못하는 여자를 만난다면 그런 가정을 든 거지. 경제 좀 경제적인 부분의 주체가 남자라면 그게 혹시 아니 그게 뭐 남자가 됐건 여자가 됐건 그 주체가 있는 사람이 그런 걸 얘기할 수 있는 권한 아니야? 권한? 당연한 거 아니야? 결혼했으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아예 별개인데 그것마저도 자기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우리 결혼하고 이제 우리 이제 하나니까 오빠 돈 내 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 그거랑 별개지. 아 맞아, 머리 여기 이제 좀 쳐야지. 안 그래도 내일 미용실 갈 거야. 그냥 혼자 해도 될 것 같은데? 집에 바리깡 있으니까 그냥 여기만 그냥 이렇게 딱 그냥 이대로 쓱 밀고 이대로 밀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해병대 머리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계속 길어야지. 그냥 약간 투블럭 기반으로 그래 다시 슬릭백 갈 거야. 그때부터 이제 절대 죽어도 뒤져도 진짜 삭발 공약 같은 거 안 걸 거야. 막 돌격 컷.
누가 형 머리 보고 할아버지 불알 같다 그랬다고. 할아버지 불알이 이런 머리야? 이런 스타일이야? 듬성듬성. 진짜? 민들레올 씨 같다고. 머리가 얇아서 그래. 담배 한대 펴야겠다. 게스트가 오기 전에 담배 한대 펴야겠어. 담배를 좀 가지고 올게. 아휴, 주영수 다 안 와. 제발 씨발 그만해. 주영수야. 아미소 내일 모레네? 목요일 아니야? 목요일 맞지? 아우 샤발 목요일은 바쁘겠네. 방송 분량이 꽤 될 것 같던데. 무대도 많이 서고. 연습? 연습 뭐 안 해도 돼. 목관리만 잘하면 돼. 이미 기존에 알고 있는 노래인데 뭐. 그래 불 좀 주라. 마 119개 없나? 911개면 더 좋을 텐데. 그래 아 풍선이 어느 순간부터 너무 안 터지네.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휴방 받나보고 왔는데 그래도 얘기 듣느라 다들 풍선 쏠 타이밍을 놓쳤다고 생각을 할게. 자 쓱 드가자. 자 드게지 시청료 좀 내자. 이게 뭐냐? 너무하네. 얘기는 재밌게 듣고. 생각 고맙습니다. 시청자한테 돈 맡겨놓음. 야 너 말이 너무 세다. 너 나가. 꼴보기 싫어. 내가 이제 데리고 안 할 거야. 반박도 안 하기 싫어. 반박하는 순간부터 너 같은 새끼들 다 튀어나와. 아 우리 먹타기가 119개 이거 쏘면 너 컵라면 먹는 거야? 작은 컵으로 좀 먹어라. 그러면 기왕이면 한 번 더 싸줘. 아 우리 차차가 119개 너무 고맙고. 너 누들면 먹어라. 어? 아이 드립을 드립으로 받은 거야. 이거 가지고 말심하게 한다고 또 너 물타기 해라. 그 여사장이 네 족집이다. 맞다 맞다 내 족집이다. 아이고 우리 차차 또 119개 너무 고맙고. 아 우리 나비 누나 고맙습니다. 500개 감사합니다. 이야 감사합니다. 아, 이 설탕물 먹다니 그건 좀 심했다. 야, 설탕 먹지 말고 그 스테비아 물, 스테비아 밥 먹어라. 설탕물에 밥 먹는데 미친, 존나 웃기네, 존마. 존나 웃기네. 얼마 걸면 다이어트 미션 할 거야? 걸지 마. 기대하지 마. 살 뺄 거라는 기대? 하지 마. 세상에 두 쪽 나도 그럴 일은 없어. 하지 마. 아니, 형 머리 근데...
때마다 폴더 이즈 머리통 같아. 고마워. 살 빠지면 노잼 될 거라고? 아니지. 아니야. 살도 안 뺀 상태에서 그런 얘기 하면은 비호감 수치 올라가. 말도 하지 마. 내가 살 빠지면이라는 가정도 하지 마. 얘기하고 싶지 않아. 상상도 하고 싶지 않아. 없는 일이니까. 멀티버스니까 그거는. 현명한 거야 이게. 주제 파악, 십상타치 인정. 이런 얘기는 안 하는 게 나아. 곤약 토크야. 오프닝 때 트리시 토크를 하더라도 곤약 토크는 하면 안 돼. 이형 인생에 굶는 건 죽어서 말곤 없다. 굶을 일이 없으니까 그것도 멀티버스야. 필요한 말만 하자. 맞아. 너도 팬가입해라. AFTV 공시가. 너 건빵인 거 보고 싶지가 않다. 보기 싫다 너. 채팅도 자주 하는데. 너 성대합창단 왜 참여 안 하냐 밍찬아? 이번에 한번 와. 토요일 날. 아, 밍찬 팬이야? 아, 그래? 네가 전해라 그러면은. 내가 찾는다고 글마에게 전해. 아, 게스트 오는데 커피 안 시키냐고? 그러네. 커피 시켜야겠다. 좋은 얘기다. 매니저가 없으니까 이런 얘기를 해주네. 그래, 커피 시키자. 팬가입 고맙습니다. 내가 늦게 오라 그랬어. 왜냐면 오프닝 때 얘기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우리 집 부근에 과일 배달되는 곳이 있네. 요 괜찮다. 눈꽃 멜론 빙수? 바로 추가해줄게. 13,000원이면 낭낭하네. 걔 씨발 도둑 아니야? 털복숭아 하나가 어떻게 하나 커팅하는데 6,000원을 받아가지? 복숭아 하나가? 씨알이 굴나? 두 개 커팅하면 11,000원이야. 복숭아 금숭아네. 금숭아 하나 추가해줄게. 그리고 이제 커피를 추가하면 되겠다. 과일 좀 먹어야지. 혼자 사는 사람들이 과일을 안 먹는 게 문제래. 그래서 과일도 좀 시켜봐야겠다. 아, 두 개 딱 추가하고. 닭꼬치 하나에 4,000원 파는 곳도 있는데 뭐 기웃. 맞아. 나도 바이크 타고 다니니까 그 명소 있어. 닭만장이라고. 만장 문화. 동대문 뒤쪽에 이렇게 짜 파는 곳 있잖아. 노란 천막. 거기 이제 닭꼬치 파는 곳이 있는데 서울 가면 항상 새벽에 갈 데 없으면 거기서 이제 닭꼬치 처먹고 그랬는데 두 개 먹으면 배부를 정도야. 근데 거기는 직접 이렇게 구워갖고 철판에다 해갖고 주는데 사람들 항상 줄 서 있어. 냄새가 야무지거든. 시켰어. 생각해보니까 오늘 방송하는 날이 아니네. 방송 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코천사 감사합니다.
팬가입이나 좀 하시죠. 말로만 하지 마시고. 시켰어요. 팬가입 고맙습니다. 팬가입 감사합니다. 게스트 오면은, 그니까 아예 그냥 사전에 아무 대화도 안 했어. 그냥 쪽지가 왔는데, 그니까 내가 원래 이제 그 사실 이제 그 좀 부르려고 했던 BJ가 있었어. 근데 솔직히 내가 봤을 때는 좀 사이즈가 너무 안 나오는 거야. 뭔가 내 기준에. 그래가지고 그냥 아 오늘 솔방이나 해야겠다 이 생각을 했었어. 제가 좀 연락을 할까 말까 좀 고민하고 있었는데 저녁에 늦게 온 거야 연락이 쪽지로. 그래가지고 아 뭐 일단은 뭐 여자 게스트라 한다고 치면은 이게 뭐 아무리 학고고 뭐하고 해도 그래도 이게 좀 모습이 중요하니까 모르겠어. 근데 내가 이거 좀 외모 평가를 한 걸 아마 방송 보면서 지금 집에 오고 우리 집에 오고 있을 텐데 이런 얘기하는 건 좀 실례인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원래 근데 이럴 때 뭐 오늘 같이 방송하실 분 없나요 했을 때 이 누군가가 신청을 해도 아 너무 없어 보이네 내가 안 해야지 이거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는 그래도 이럴 때 신청해준 사람한테 이제 고맙게 생각을 해야지. 학고고 아니고가 뭐가 중요해. 방송 내용이 중요하고 방송이 재밌는 게 중요하지. 그렇지 않을까? 근데 이건 장담할 수 있어. 여러분들은 누군지 몰라. 왜냐면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오히려 좋아. 학고가 말하는 게 재미가 없다고. 근데 뭐 그런 거 봐가면서 뭐 내가 고를 만한 그런 주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나도. 나 착한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아 얘는 이래서 안 돼. 얘는 저래서 안 돼. 이거보다 일단 해보는 게 맞지. 아니다 싶으면 보내는 게 맞고. 내가 오늘 뭐 기분이 좋아 보인다고? 뭔 소리야 그거는. 글쎄 뭐 저번에 이제 뭐 주영수 데리고 바이크 타고 거의 가긴 했는데 저 오이도 가긴 했는데 나는 솔직히 그냥 그날 내가 좀 약간 의식의 흐름대로 하는 느낌도 좀 있었고 워낙 바이크가 타고 싶어갖고 갑자기 급작스럽게 오이도로 가갖고 막 술 먹방하고 막 만개 터지니까 또 기분 좋아가지고 또 방송 재밌게 살려야겠다 해가지고 내가 좀 오버한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아 그러니까 뭐 오늘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나는. 그냥 부르고 뭐 딱히 뭐 어떤 준비를 하고 그러진 않았어. 왜냐면 내가 애초에 공지 쓸 때도 그랬잖아. 오늘 사실 휴방 날인데 그냥 집에 랄프도 없고 적적하니까 같이 그냥 얘기나 좀 하면서 같이 방송할 BJ 혹시 없을까요? 뭐 이러면서 했잖아. 그날은 그냥 색독 그 자체 아니었습니까? 하는데 방송을 어떻게 색독을 가지고 해? 난 그런 적이 없어. 아니 방송 켜져 있는데 거기서 내 사심을 어떻게 채워? 아 이거 좀 약간 공감 안 가나? 나 사심 채운 적 없어. 옛날에 합방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막 그럴 때는 막 그냥 뭐 키갈도 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 뭐 그런 거 없잖아. 그런 각을 잡거나 그런 적도 없고. 지랄병을 하고 있네. 아니 내가 언제 주영스트 허리를 감쌌어.
존나 개저씨 행동인데. 아니 걔가 안기길래 그냥 이렇게 위로 이렇게 안은 거잖아. 포옹한 거잖아. 왜 여자가 하는 포옹은 귀엽고 좋고 사랑스러운 거고, 왜 그거는 어? 독한 년인 거고, 내가 그 받아주고 그냥 이 정도 이렇게 어깨 정도 감싸준 정도는 왜 그런 포옹 같다고는 색독이고 그래? 왜 나에 대한 기준이 왜 이렇게 엄격해? 진짜 어이가 없다. 그거는 진짜로 그렇게 보는 거는 나에 대한 너무 오해야. 어. 어제 지코 방송 아니었음? 진짜 사람을 너무 이렇게 몰아간다 보니까 여러분들. 너무 몰아간다 나를. 팬가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겔주는 인격이 몇 개노? 아니 뭐 그럼 그런 짓을 하지마? 난 사실 받아준 거야. 어? 하, 진짜 다들 너무 오해를 하고 있다. 어 아 그래서 오이도 가서 술 먹방 했을 때 그게 굉장히 보기가 불편했어요? 그게 굉장히 보기 불편하고 그게 굉장히 개저씨 같은 행동들이었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막 이렇게 저 분석하고 어? 내가 뭐 여우짓하고 어? 그런 거예요? 현직 오은영, 오은영인데 개저씨 행동 맞음. 그럼 나한테 어울린 행동은 여자가 나한테 스킨십 하고 막 이렇게 해도 그냥 어 왜 이래, 어 뭐야 왜 이래 진짜 뭐 이렇게 해야 돼? 그게 어울리는 스탠스야? 알았어. 사심 채운 걸 제발 인정하라고. 와.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 자동으로 나와. 대박 미친 놈이 또 입벌구개를. 나이도 나이도 고맙습니다. 입벌구개 감사합니다. 생긴 게 이래서 그래, 씨발. 그러니까 나 같은 놈은 십자씨 행동을 하면 안 되고, 나 같은 놈은 그저 어 여자가 이렇게 하면은 감사합니다 생각하고 쑥스러워하고 약간 어이 왜 이래, 아 야 왜 그래 너 진짜 좀, 아 왜 그래, 아 왜 만져, 이게 맞다. 정답. 제발 성공적인 공개 연애 좀 했으면 좋겠다. 맨날 과정은 좋은데 끝이 안 좋노. 여느 커플이나 다 그래. 거기다가 많은 사람들의 눈가귀가 있고 그래버리면은 공개 연애를 하면은 결국은 불편해져. 에바야, 공개 연애를 한다는 거는 너무 바보 같고 멍청하고 좀 솔직하다는 핑계로 뒷일 생각 안 하는 좀 지능 낮은 행동이야.
난 그렇게 생각한다. 공개연애에 대해서. 물론 공개연애 해가지고 결혼까지 잘 꼴이 나면은 좋겠지만 험하지 않겠어? 가는 길이? 난 싫어. 어느 정도 결혼이 약속된 상태라면 공개연애를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연애 끝은 결혼이니까. 내 기준. 누군가를 생각하고 얘기한 게 아니야. 그리고 나는 감스트가 공개연애를 하는지도 몰라. 누구랑 사귀는지도 모르고. 진짜 리얼 몰라. 물음표를 쳐도 진짜 몰라. 아, 공개연애 하는구나. 알겠어. 오늘 안 사실이야. 진짜 모른 척. 누밥이 그때 방석 냄새에 맡고 사귀. 그만해. 말하지 마. 그만해. 진짜 질투 안 돼. 씨발. 귀여워. 아까 월미도에서 봤어. 생각보다 호리호리하고 비율 좋아서 놀랐습니다. 그 맞지? 실제로 본 사람들 다 그렇게 얘기해. 깜짝 놀랐지. 코트인가? 어? 저랬다고? 실제로 보면 진짜 막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놀라는 코트입니다. 저탱이 톡 치면서 이럴 줄 알았지? 아니지. 실제로 보니까 그게 근데 심지어 배 집어넣은 것도 아니었고 배부른 상태였어. 놀랍지? 내 실물. 난지 아닌지 긴가민가 했었다고. 그러니까 오늘 월미도 사람 많더라. 지나가면 다 쳐다보는데 아는 척은 안 하고 딱 그게 다 보였어. 저 코트 아니야 코트? 이런 게 다 보였어. 근데 그 사람이 우리 카페 회원일 줄이야. 재미없어.